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으로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는 국내 연구가 발표돼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뉴욕타임스, CNN 방송 등은 지구 자전축에 문제가 생겼다, 답은 우리와 관련이 있다 등의 기사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지구물리학연구회보에 발표된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서기원 교수 연구팀의 논문을 인용한 건데요. 1993년부터 2010년 사이 80cm 정도의 자전축 이동이 있었고, 다른 그 어떤 요인보다 지하수 고갈이 자전축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내용의 연구입니다. 연구팀은 지하수 고갈과 해수면 상승, 지구 자전축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인구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퍼올린 지하수는 약 2조 1,500톤. 지하수 사용으로 육지의 물이 사라지면 그만큼 바닷물이 늘어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의 물질량 분포가 바뀌면 지구 자전축도 이동한다고 분석했습니다.